안녕하십니까.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써봐사주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영평 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순대게 어멍 임서영입니다. 네. 자, 오늘도 저희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주실 분들, 우리 고재환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고재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그리고 아나, 아우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 아나 장인정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류시하나 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제주어의 가치, 그리고 왜 제주어가 제주어이고 왜 소중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,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제주어에도 존댓말이 있다, 이 경어법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교수님, 요즘 말하는 거, 젊은 친구들 말하는 거 들으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지금 제주어를 한다는 50, 60대만 되더라도 보면은 표준어식 제주어를 많이 합니다. 그러면은 제가 듣기에는 저런 것도 안 한 것보단 낫지만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걸. 특히나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은 이 언론기관에서 하는 퀴즈 문제라든가 제주어 말하기 이런 거 보면은 저 같으면은 아이고 저에게 물어주셨으면 보다 좀 낫게 했을 걸. 또 욕심이지만은 아는 것보다 낫지만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걸,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.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 교수님을 모셔영 방송하고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, 우리 고랑말라 써바사주는 이왕 우리가 제주에서 제주어를 쓸 때 졸바로 이왕 썸지기 공쓰제 모신 거다. 네,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?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제주어를 쓸 멍에 뭔 그저 반말로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임수가? 저도 사실상 이런 방송에 나오기가 좀 어떤 때는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. 왜 제가 금년 8학년 5반이거든요.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 산자락에 가서 누워있을 때입니다. 그런데 이런 스튜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전과 달라서 청각 인상도 그렇지, 또 말의 유연성도 떨어져서 금세금세 반응이 잘 안 되죠. 그래서 좀 따분해서 이젠 그만할까 이렇게 하다가도 모처럼 불러주는데 안 나오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나온 겁니다. 아니, 교수님 진짜 그 실제로 지금 뭐 자주 뱀수다마는 7학년 5반 닮으시오다게. 자,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도 이 제주어에도 뭐 반말이 있고 이 높임말이 있다는 걸 조금 알고 계신지?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쓰고 싶은데 어려운 게, 이렇게 좀 회사에서 저보다 이제 선배이신 분들, 아니면 뭐 국장인 분들한테 그냥 제가 자주 듣는 말은 이제 뭐 무사 막 이런 말도 많이 듣는데, 이거를 쓸 수 있나? 이런 게 궁금해지거든요. 이게 존댓말이 따로 있는 건가요? 무사 이 말은 표준어의 왜, 왜냐면 넘비는 무사허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 무사라는 말이 평범히 쓰면 무사 왜가 되지만은 거기에 액센트 좀 억양을 높여서 무사 하면 왜냐? 그러니까 표준어도 마찬가지지만 차라리 외우기가 그렇잖아요. 액센트 하나의 문제가 달라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제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느 나라 말이든지 다 그럴 겁니다. 그러니까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하는 평소형일 수도 있고 의문형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마음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. 아니,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을게. 기? 뭐 이런 것들. 그런 것도 뭐 반말하고 존댓말을 따로 구분해지는 거 아니고 그것도? 그러면 그런 것도 설명해 줍서게. 아까 기도 좋고 무사도, 그러면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의 국장님이 일을 시켜신디 그 일을 왜 내가 해야 될지 모를 때 국장님신디 무사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?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. 그럴 때 존대로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무사에다가 뒤에 이제 구슬첨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만, 무사나 말이라 그 다음에
윗사람이면은 그 존 데이터스라는 존칭형 구술 첨사가 있습니다. 무사 말씀. 말씀이 붙으면 그때는 웹니까 해서 존경어가 됐죠. 그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존경을 나타낸 말인지 예사 말인지를 구분이 안 되지만은 그 다음에 구슬천사가 어떤 거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존경을 나타낸 말도 돼 있고 낮춤을 나타낸 말도 될 수 있는 거죠. 이제 구슬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했으니까 그때 자세히 또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 존이 만약에 그 부모님이나 동네 삼촌들께 아 뭐 이렇게 어떤 식사는 하셨습니까?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으면 제주어로는 어떤 해야 되는 좀 존이 좀 그걸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. 예. 네. 왜냐면 그 저도 사실 여기 제주에 살면서 그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종종 있거든요. 근데 학생들끼리도 사실 뭐 제주어 많이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가끔씩 뭐 언제 완? 밥 먹은? 다 했?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뭐 어른들에게 이렇게 뭐 밥 먹은? 뭐 언제 완? 건강인 뭐 괜찮을까? 그렇게 말하면? 네, 그건 사실상 그 표준어는 밥 먹었느냐 해서 느냐라고는 이문정 정렬로미를 붙이면 되거든요. 느냐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시냐, 신가, 뭐 이런 쪽으로 표현이 되거든요. 그러니 비슷하면서도 좀 그 어휘형이 좀 다르죠. 네. 예, 이런 게 현대 표준어에 익숙해진 사람은 잘 안 됩니다. 예,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저런 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응? 경 허민 허민 될 걸 아니면 경 허민 허민 될 걸 경 하민 한다거나 하를 써버리면은 이게 판을 깨버리는 것이 되죠. 그럼 아까 밥 먹으시냐 이제 위에 사람이 뭐 아래 사람한테 묻는 거잖아요. 예. 그럼 이제 우리 존이 좀 나이 위 사람한테 식사하셨습니까를 하는 걸 한번 배워줍사 오늘. 네, 그 뭐 조금 더 나이 많은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사람 뭐 밥 먹은 하면 예의가 바르진 않죠. 그렇죠. 그걸 제주어에서도 밥 먹은 하면은 아래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. 위 사람에는 밥 먹었수가. 아, 먹었수가. 이렇게 아, 네네, 밥 먹었수가. 수가가 붙여주고 수가. 밥 먹었수가 해야 되고 밑에 사람은 밥 먹은 밥 먹으시냐 이렇게 해야 되죠. 그러니까 그거는 예, 벌써 어형이 달라집니다. 네네. 그러니까 밥은 드셨수가 이건 어떤 겁니까? 밥 드셨수가는 사실상 옛 분들은 좀 예, 제주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존대어가 표준어처럼 다양하지를 못합니다. 아. 예. 왜냐하면은 예, 얘기는 입말은 존경어든 비존경어든 간에 의사로 소통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예. 예, 전제이기 때문에 밥 먹었습니까에 해당되는 정도면 제주어에서는 아주 극존대에 해당됩니다. 네. 그러면은 밥 먹었수가 하면 그걸로 되는데 그걸로는 표준어는 아니라 밤 잡수셨습니까?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교수님. 그런데 제주에는 어쩌다가 밥 잡수셨습니까?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은 밤 먹읍디가, 밥 먹읍디가, 자십디가 이런 정도지요. 교수님 그럼 식사하십디가 이거는? 그렇죠. 식사하십디가, 집사허여수가. 그거는 또 괜찮고 예. 뭐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죠. 우리 존. 네. 밥은 먹었수가. 아, 네, 밥 먹었수다. 예. 무심 반찬에 밥은 먹었수가. 아,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밥이랑 뭐 매볶음 그냥 먹었수다. 매볶음 먹었수다게 매볶음에 막 맛좋게 먹었수다게. 자, 오늘은 제주어에 대한 경어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우리가 이왕 쓰는 제주어라면 제주어에도 존댓말이 있고 또 손 아랫사람에게 쓰는 반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이야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쓰이는 말이 다르다는 걸 배워봤죠. 예, 고랑물라 서바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